오늘의 요리 팽이버섯 죽순밥과 초간단 달걀탕을 다시 살펴볼까요? 팽이버섯 죽순밥은 먼저 나무꼬치를 이용해서 캔 죽순의 석회질을 제거해주세요. 그런 다음 겉부분을 제거한 뒤 빗살 모양을 살려 썰어줍니다. 당근은 짧게 채 썰고 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반으로 잘라주세요. 밥솥에 불린 쌀, 채 썬 당근, 손질한 캔 죽순, 완두콩, 물, 반으로 자른 팽이버섯, 올리브유를 넣어 일반미 코스로 밥을 지어줍니다. 오이고추는 씨를 제거한 뒤 다져주세요. 간장, 맛술, 참기름, 통깨, 다진 오이고추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다 된 밥을 그릇에 푸짐하게 담은 뒤 양념장을 곁들여주면 팽이버섯 죽순밥 완성! 초간단 달걀탕은 우선 양파, 대파를 채 썰어주세요. 달걀은 곱게 풀어 달걀물을 만들어줍니다. 냄비에 찬물, 다시마, 건새우를 넣어 밑국물을 만들어주세요. 밑국물이 끓으면 다시마, 건새우를 적당히 건져낸 뒤 채 썬 양파, 대파를 넣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. 여기에 국간장, 새우젓, 달걀물을 넣어 더 끓여주세요. 마지막으로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춘 뒤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초간단 달걀탕 완성! 오늘의 요리 팽이버섯 죽순밥과 초간단 달걀탕으로 영양 만점 밥상을 차려보세요. 자,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간, 그 어느 때보다도 요리를 만드는 것도 배우는 것도 좋지만 네. 이렇게 먹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가장 사랑하는데요. 네. 자, 오늘은 팽이버섯 죽순밥과 초간단 달걀탕이었습니다. 네. 자, 선생님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? 양념장을 조금 끼얹으셔서 네.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양념장 네. 그래서 잘 고루 네. 섞어주시면 행복합니다, 선생님. 네, 한번 양념장 고루 섞어서 코로 향이 나면 죽순의 향과 이런 것들이 나면서 입으로 즐기게 되는데 어떠세요? 영양밥? 와, 선생님. 네. 씹으면서도 네. 씹는 식감이 또 재밌네요. 네. 그리고 죽순의 향 그리고 콩의 향 같이 올라오다가 네. 그 마지막에 양념장 고추 아삭이 고추가 네. 있잖아요. 그래 그런지 씹다가 그 아삭한 맛까지 같이 또 더해지니까 네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느 하나 튀는 재료가 없이 네. 이게 고루 그 균형이 잘 맞다 보니까 네. 그 각각의 향들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아까 제가 여기서 양념장에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청양고추는 아닌 것 같아요. 네, 좀 청양고추의 톡 쏘는 맛이 입맛을 좀 자극할 수는 있지만 네. 전체적인 맛의 부드러운 맛을 조금 밸런스가 깨질 네. 것 같아요. 그런 네. 느낌이 있죠. 바로 집으셨어요. 그래서 네. 조금 아삭이가 없을 때는 뭐 풋고추 같은 거 넣어주시면 그럼 좋을 것 같고요. 네. 또 없을 때는 그냥 부추나 이런 거 넣으셔서 양념장 만드셔도 되거든요. 맞습니다. 달걀탕도 한번 드셔보세요. 이건 정말 간단하게 만든 초간단 달걀탕. 달걀이 그대로 살아있네요. 네.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달걀을 주라를 풀어서 넣은 다음에 숟가락으로 젓지 말고 한 10초 정도만 그대로 두면 달걀이 정말 그대로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맛있는 달걀탕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. 이 국물 자체가 네. 시인하고 깊은 맛이 느껴져서 네. 오랜 시간 끓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그 요즘같이 네. 그 바쁜 때에 네.
아침에 정말 초간단이잖아요. 네. 그냥 재료만 전날 준비해놨다가 네. 아침에 후루룩 끓여가지고 네. 뭐 보온병이라든지 네. 거기에 담아서 그냥 출근하시면서 네. 그냥 커피 마시듯이 한 잔씩 드시는 것도 네. 참 좋을 것 같아요. 좀 약간 아침에 허기졌을 때 금방 막 나가면서 마시고 나면 든든하게 하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. 마시니까 저는 네. 이게 달걀탕이잖아요. 차 마시는 느낌이 들어요. 아, 네. 달걀차 느낌도 나고요. 네. 자 이렇게 초간단으로 만드시면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분들의 네. 건강도 또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맞아요. 오늘 이 하루 건강한 식탁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급하다고 그냥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. 네. 이렇게 간편한 달걀탕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선생님, 그럼 내일도 좀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특이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. 다음 시간엔 부드럽고 고소한 영양 만점 참치 두부 스테이크. 기대 많이 해주세요.